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 끝에 앉으신 이명현 박사님이시고요. 이 박사님은 네덜란드 그로닝엔 대학교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 천문연구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천문대 책임연구원을 지내셨고 특히 그 외계 지성체를 탐색하는 세티의 한국 책임자로 많이 알려져 있으십니다. 그 최근에는 또 빅키 스토리라는 책을 통해서 빅뱅과 생명 탄생을 다룬 흥미로운 책도 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 박사님보다 더 바쁘신 분을 옆에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바쁜 고등학생이신데요. 그 성문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희 학생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단 오늘 두 분한테 이 강연 들으신 소감도 잠깐 들어보고 또 질문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하시면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최희선 교수님 오랜만에 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그 들을 때마다 선생님 그 강연이 되게 새로운 것들이 그 뭐랄까요?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솔직하게 생명의 기원에 대한 거 모른다 그렇게 딱 까놓고 시작하시니까 뭐 공격할 일도 없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들어있는 앎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서부터 다른 질문이 생기잖아요. 구체적인 질문들이.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들이 생겨나고 그럼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문명의 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또 오늘도 굉장히 즐겁게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은 없으십니까? 네,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문학자들은 그 생명도 그렇고 지구 자체를 열린 세계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이랑 천문학자들, 저도 이제 제가 다닐 때 천문 기상학과를 다녔었는데 학부를 천문학하는 사람들이랑 기상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 대립이 되는 게 천문학자들은 뭐든지 열린 세계를 생각을 해서 이게 화성에서도 날라오고 뭐 다 날라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상학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구 자체를 하나의 어떤 닫힌 세계로 완결된 세계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도 그 외계 생명체 같은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 약간 좀 확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중에 또 길을 터놓으시긴 하셨는데 천문학자의 또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우주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게 그 확률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이고요. 이게 137억 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수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외계 행성 탐사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2009년에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발사가 됐는데 그게 이제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유출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우리 은하 안에 이제 수천 개의 태양 같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가지고 있는 지구와 그 환경 조건이 비슷한 행성들을 찾아보면 적게는 50억 개, 많게는 500억 개. 그래서 막 당황하고 있거든요, 천문학자들이. 원래 그 돈 달라고 해서 우주망원경 띄울 때는 수십 개라고 프로포즈에 썼거든요. 그런 걸 돈을 받아서 띄웠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중에 1%만 실제로 생명이 발현을 하고 또 1%만 진화를 했다고 치더라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곱하는 데다가 뭐 100억 년 곱하고 이렇게 되면 우주 천지에 그 생명체가 널려 있을 가능성이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 연사 잘못했겠거든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제가 질문을 했어야 이게 옳은 건데 그 아까 제가 저기 막 얘기를 잠깐 하다가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저 논리 전개를 안 했는데요. 이게 생명체에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뭔가로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closed and system이 없으면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는 아마 기상학자들하고 좀 더 가까운 생각을 아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포가 그랬고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저 개체도 그렇고 이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서의 생명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구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하나의 막으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지구가 막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상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가상의 막 같은 그런 게 존재해야만 우리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선생님하고 그런 면에서 의견이 이제 같은 건데 확률적으로 이건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외부로부터 유입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외계 생명 기원설의 기원의 그 가능성은 뭐 열려 있죠. 그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고등학생의 눈에서 바라본 강연의 소감과 또 질문도 굉장히 아까 열심히 적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뭐지 오늘 사실 모의고사를 봐서 기분이 되게 처지고 우울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웃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 생명과학 1번 문제가 네. 그 적응과 진화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참 오늘은 그래도 모의고사 본 날인데 네.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강의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그 아까 저희 뭐지 강의 중에 자기를 복제할 줄 알았던 화학물질의 일대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그 유전자나 그런 것들이 그 자기를 복제하고 막 늘리고 싶어하고 퍼뜨리고 싶어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걔네는 왜 자기를 그렇게 퍼뜨리고 싶어하고 늘리고 싶어하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제가 얼핏 들은 걸로는 그 질병 일으키는 것 중에 그 프라이온이라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수를 증가시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거 좀 이렇게 헷갈려서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진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매일 경쟁하니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멍청해지고 있다 왜 이런 걸 들었는데 그럼 두뇌는 멍청해지고 몸은 진화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대체 어디가 진화하는 건지 궁금하고 또 학교에서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킨다고 배웠어요. 근데 아까 진화하는 변이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그 진화에 그 뭐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뭐 근데 방사능이 많으면 그 돌연변이들 너무 막 애기들 좀 안타까운 태어나는 그래서 이게 네. 과연 진화적으로 좋은 건지 아니면은 너무 마음 아픈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아이고 뭐 질문이 그냥 막 쏟아지네요. 막 쏟아져. 그냥 일단 저기 하나하나 할게요. 근데 처음에 두 개는 그냥 제가 그 구별해서 설명할 능력은 좀 없고요. 그 처음에 왜 수를 늘려가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일단 그런 자기를 복제할 줄 아는 물질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오거든요. 자기를 더 잘 복제할 줄 알았던 것이 선택받아서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야만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던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게 오늘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래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변이가 있는 중에서 누가 살아남았느냐 누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느냐 하는 거는 그게 바로 다윈이 설명한 진화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너무나 단순하면서 그 거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윈의 이론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남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결과적으로는 강한 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결국은 이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진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셨는데 그. 예, 제 생각엔 꼭 몸만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저 문명의 기기 때문에 그런 어쩌면 머리를 좀 덜 쓰는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건 어쩌면 머리에 어떤 부분을 덜 쓰느냐의 문제겠지. 머리 전체가 그 퇴화하고 있다는 뜻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되살리고 뭐 이러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보면 굉장히 단순 작업이거든요. 컴퓨터 안에 저장한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것들은 기계한테 맡기고 지금은 인간이 거의 두뇌를 자기 두뇌하고 외부의 두뇌를 하나 따로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심지어는 내 집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데 뭐하러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상당 부분 그런 단순 뇌의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은 기계에다가 맡기고 뇌의 이 부분은 아마도 다른 거에 지금 굉장히 쓰고 있지 않을까. 뭐 이건 하면서 머리 굴리고 있지 않아요 혹시? 굉장히 다른 일에 쟤를 어떻게 해볼까, 누구를 어떻게 따라가볼까, 뭐 연예인 누구는 뭘 하고 있을까, 뭐 다른 거에 지금 엄청나게 또 머리를 쓰고 있어서 저는 이게 그런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간이 아둔해진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하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 보는 게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였잖아요. 뭐 실제로 시험에서 진짜 그런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걸 제대로 조사했다기보다는 누가 잘 기억했다가 그걸 쏟아냈느냐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테스트했는데 더 이상 그런 시험은 볼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뭐하러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을 거다. 지금 아직은 그런 시대가 우리가 그렇게 길게 지금 겪질 않아서 이 돌파구를 아직 조금 못 찾은 거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기계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이 좋은 머리를 이용하느냐 하는 걸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는 찬성 못 하고요. 마지막 질문이 돌연변이. 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또는 좋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뭐 방사성 뭐 어느 그건 저는 모릅니다. 저는 워낙 이 숫자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알았어도 기억을 지금 못할 거고요.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이걸 것 같은데요. 변이가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세상에 변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이는 생겨나는 거거든요. 제가 다윈 지능이란 책에서 그래도 제간에 제 나름의 어떤 좀 이론이라고 이렇게 좀 애써서 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생물학 시간에 돌연변이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배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돌연변이 때문에 진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그게 중요하게 배웠는데 사실은 돌연변이의 거의 대부분은 다 나쁜 거거든요. 잘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뭔가 잘못된 게 다 돌연변인데 그중에서 어쩌다가 환경이 변하는 바람에 그 나쁜 돌연변이 중에 어떤 게 뜻밖의 좋은 돌연변이가 되는 거를 기다려서 진화가 기가 막히게 잘 일어났다. 설명이 제가 생각할 땐 그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돌연변이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베이스라인 그 변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그냥 한 거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섞였느냐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유전자 재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자식을 만들었느냐, 또는 우리 집단에 갑자기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유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집단에 이걸 퍼뜨렸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유전자 군이 지금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집단에서 돌연 좋은 돌연변이 기다렸으면 이만한 저 유전자 유입이 될 만큼 돌연변이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이건 부지하세월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집단과 집단 사이에 유전자가 이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화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생물학 시간에 처음에 배우는 게 돌연변이라 갖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돌연변이만 열심히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전 개인적으로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돌연변이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아 저건 좋은 돌연변이야 그런 거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세포가 메커니즘을 돌리는데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계 중에 가장 오차가 없는 기계일 텐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 메커니즘 망가지니까 정확하게 벌어지는데, 거기서 잘못된 게 나오는데 그게 좋을 리가 없지만 환경 변화에 어떨 때 좋은 게 생기는 거니까 그건 그 자체로서 중요한 거지, 그게 진화의 그 가장 거대한 동력일 거다 하는데 전 동의 못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청중들께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방금 보셔서 알지만 복잡하게 질문을 하시면 석학 계신 최재식 교수님도 질문을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짧게 네. 예, 요점 궁금하신 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쪽에 예, 선생님.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저기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그 김성희 학생의 질문에 최대천 선생님이 정말 잘 답해 주신 거에, 분자 생물학자이자 지난주에 이제 암에 대해서 강의한 사람으로서 네. 네. 그 답변을 이제 약간 이제 그 분자 생물학자로 드리면, 최대천 선생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는 게, 그 사실 종의 다양성의 근원은 생식세포의 유전자 재조합에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저기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유전자, 다른 사람과 이제 그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럴 때 생식세포에서 재조합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돌연, 그러니까 마치 이제 환경에서 적응하느라고 우리 몸에서 뭐 돌연변이가 뭐 예를 들어 방사선을 쬐었을 때 돌연변이라고 하면은 그 나쁜 것들, 예를 들어 암 같은 게 생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가 생식세포에 전달이 안 되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의 뭐 음식이나 이런 것에서의 적응이 종의 다양성이나 아니면 새로운 저기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저도 전혀 보지 않고, 유전자 재조합하고 그 소위 말하는 전반적 그 돌연변이하고는 좀 구분해가지고 얘기하고 그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코멘트였고, 질문은요, 사실 그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딸을 키우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굉장히 다른, 예, 그 딱 보면 이게 여기 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데,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바로 딱 한 대밖에 안 넘어갔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팔다리가 훨씬 더 길어져요. 그래서 진화의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다고 제가 스스로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에 그 선대보다 아주 그냥 한 대만 넘어가도 이렇게 턱이 그 아주 얇, 저기 작아지는, 그 날렵해지는 게 서양인하고 비슷해지고 이러는 게 음식물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딱딱한 거 많이 안 씹고 굉장히 부드러운 것들 씹고 그래서 그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분자 생물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도 무지해서 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진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 한 그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한 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이렇게 변이 가지고 얘기를 해도 무식하지 않고 괜찮은 것인지. 아니, 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식하지 않게 들리냐고 질문하시면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작은 제가 보기에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진화는 개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집단에서 벌어진다는 거를 항상 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뭐가 벌어졌는데 진화했잖냐. 그건 그냥 그 형태의 변화가 그냥 일어난 거지요. 그게 개체군 전체에서 유전자 빈도의 차이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 개체군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걸 우리가 이제 진화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내 아이 하나가 변한 거는 진화라고 얘기할 수 이제 없는 건데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체형이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한 세대에서 음식물 섭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형태적인 그냥 생리학적인 그냥 변화냐, 아니면 이게 진짜 그 유전자 수준의 그 빈도의 변이가 벌어지면서 일어나는 진화적 변이냐, 그건 그냥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지금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 다른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몇십 년은 좀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전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100년 전에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나이지리아 사람들끼리만 저 유전자를 섞었잖아요. 핀란드 사람들은 핀란드 사람들끼리만. 근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게 진화생물학자로서 무지무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 가끔가다가 기도하는데 한 500년만 살게 해주면 고맙겠다. 한 500년만 기다리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 결과를 볼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유전자가 섞여 본 적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뱀장어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온갖 강에서 살던 장어들이 바다에 나가서 어느 한 곳에 모인단 말이에요. 태평양, 북태평양에 있는 장어들이 한 곳에 다 모이는데 거기서 암컷들이 알을 낳고 수컷들이 정자 뿌리고 해서 그냥 대규모의 그 섹슈얼 오르지가 생겨갖고 거기서 막 한 다음에 돌아온, 지구상에 그런 짓 하는 동물은 없잖아요. 다 국지적으로, 진화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국지적인 변화들이 서로 또 합쳐지고 뭐 이런 게 진화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진화의 현장이 한꺼번에 모였다가 하고 헤어지고 이런 종은 없는 건데, 뱀장어만 하던 짓을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기가 막힌 실험이에요.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제 판정이 날까? 변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한 개체군만 놓고 보면 변이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전적 변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들어와서. 그런데 인간 개체군 전체로, 전 지구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변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고유 변이가 다 사라지고 막 섞으니까 같은 변이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인간이란 종의, 그러니까 국지적인 개체군에게 벌어지는 일이랑 종 전체에 벌어지는 일이 지금 거꾸로 가는 이상한 실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실험이 어떻게 끝날까 무지하게 궁금한데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예, 그 문제는 선생님이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한 분만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학생이 질문했던 것의 약간 연장선인데요.
유전자들이 그렇게 자기 복제를 하고자 하는 게 어떤 현상,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현상일 텐데 조금 다르게 봐서 여러 분야의 학자님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이기도 하겠지만 선생님한테 특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식이란 어떻게 생기고 발전했을까요? 아까 여학생의 질문의 연장선에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거 뭐 한 5시간씩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한 5시간짜리 강연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뇌과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서 혼자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지금 사실 책을 한 권 혼자 쓰고 있는데요. 뭐 The Explaining Brain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의 뇌를 가진 동물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지금 쓰고 작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합쳐보고 있는데요. 의식이 뭐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 물질론적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식은 어쩔 수 없이 신경세포들 간의 어떤 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와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를 비교해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뇌의 진화의 역사와 상당히 매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생명체들에게는 신경계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신경조직이 생기고 그들이 점점 그 복잡한 생명체로 옮겨갈수록 약간의 중앙집권화하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경다발들이 모여가지고 이른바 우리가 갱글리아라고 부르는 이제 그 신경 뭉치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진화가 극단적으로 이제 가갖고 만들어진 게 뇌거든요. 그 뇌의 작용에서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의식도 저는 진화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이 강연이 인터넷에서 시청률이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분을 시간을 더 주셔서 한두 질문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손 드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수님 강연 듣고 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과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질문은 현재 메르스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 메르스도 바이러스인데 백신을 개발하여도 바이러스가 더 강해져서 그 백신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이러스에서 진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숙주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와 바이러스 진화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A, B가 있으면 A가 몸이 약한 사람이 A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몸이 강한 B에서 더욱 강한 내성을 가져서 확산이 된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네.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의학자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맞는 말씀하신 거겠죠. 그 바이러스가 진입했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 그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뭐 그래서 오늘 마스크도 쓰고 다들 이런 분도 계신데 이 제가 사실 아까 강연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도 생각해봤어요. 준비는 안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굉장히 진화적인 현상이거든요. 바이러스는 자기가 홀로 복제할 줄 아는 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많은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그런 복제를 할 줄 아는 생명체에 올라타야만 자기를
그 복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 바이러스가 그 자기 스스로를 변이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백신을 빨리 만든다 그래도 이건 굉장히 이런 일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그거 좀 생각하면 좀 한심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진화적으로 한번 문제를 보면 독성하고 전염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상당히 간단한 해결, 간단하다고는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현명한 해결 방법, 현명한 대응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독성이 굉장히 강한 스트레인은 전염성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독성이 강하면 그걸 감염시킨 사람을 너무 일찍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기도 전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많이 퍼뜨려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독성이 적당히 강한 것들이 번져나가는 거죠. 직접 감염과 간접 감염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감기나 독감같이 또 메르스같이 이런 데는 너무 지나치게 독성이 강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몇 사람은 죽이지만 거기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큰 거고요. 감기는 그래서 걸려도 일어나잖아요. 아, 그래도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저 친구들 얼굴에 재채기하고 코 닦은 손으로 악수하고 이래야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 감염, 모기가 옮겨주는 것 같이 중간 매개체가 있는 것들은 모기에 물릴 때 모기를 때려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는 게 그 병원균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완전히 넉다운 시켜야 실컷 빨고 다른 데 가서 다 옮기고 해야 되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말라리아가 지금도 지구에서 인간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간접 전염이 될 경우에는 독성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계속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에이즈가 처음에 생겼을 때 굉장히 그때 풀기 힘든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에이즈는 처음에 잠시 모기가 옮길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전세가 경악한 적이 있는데 모기가 옮기는 건 아닌 거로 판정이 났거든요. 직접 감염, 성관계를 갖거나 체액이 옮겨가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에이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초창기에 우리 뭐 정황 박사님에게 앉아 계시지만 그 허브 이론에 의하면 초창기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에이즈 보균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 저 퍼뜨리는 일을 했고 마약 중독자들이 이 주사바늘을 서로 공유해서 같이 옮겨 쓰다 보니까 이게 모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그래서 초창기에 엄청나게 몇 개의 허브로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건데 지금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게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게 다 똑같은 과정을 겪잖아요. 초등 대응을 확실하게 하면 거기서 이렇게 멈출 수. 그러니까 전염 경로를 차단시키면 독성이 아주 강한 거는 그 안에서 그냥 이제 소멸해 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내가 병에 걸려 있는 줄을 모를 정도로 아주 약한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걸린 줄 모르고 다 옮기고 다닙니다. 근데 그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하는 짓입니다. 우리 몸속에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질병이 아닌 것뿐입니다. 옮기고 다니고 있는 건데 그중에 갑자기 독성이 강한 게 나타났을 때 빠른 속도로 차단 경로를 막아주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번에 아마 우리가 그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는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식으로 그냥 공포 분위기 조성할 게 아니라 빨리 그 경로 차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못하는 사람이 제일 우리에게 그 정말 못된 짓 한 사람이 자기가 감염된 걸 알면서도 에이 뭐 이게 뭐 대단해 그리고 골프 치고 온 사람 뭐 이런 그 사람들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일만 하지 않으면 금방 차단할 수 있는 일들에 속한 질병이라고 저는 뭐 진화적으로 보면 설명은 가능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질문이 좀 더 있으실 텐데 아쉽게 시간이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생명의 그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는 하는데 예, 답이 없다는 것도 네. 저도 동의를 네.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는 그 오파린 할데인 가설이 나온 지가 이제 8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뭐 8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발견이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과학자니까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과 또 오늘 발표해 주신 최혜천 선생님 말씀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사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계속 최혜천 교수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어디 가서 계속 일단 모른다고 하고 시작을 해야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답을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해도 본전이고. 그래서 역시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고수님은 다르시구나 하는 걸 절실히 깨닫고 갑니다. 예. 학교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세 장 배웠어요 작년에. 근데 네. 오늘 이렇게 두 시간 동안 배울 수 있어서 그 세 장의 그 아쉬움을 만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아예 한 발 더 나갈랍니다. 모른다 그런 고수에서부터 그 몫은 김성희 학생 몫이다.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건 여러분의 세대의 몫입니다. 이렇게 넘겨주고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데 그러면은 뭐 교수님이 못 박히실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지만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자들이 이런 종류의 연구들을 계속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또 어떤 방향의 연구들이 이런 거에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은 안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후학들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연구들이 좀 필요할지 한 말씀 해주시면 저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관찰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관찰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막해요. 그거를 논리적으로는 설명은 하겠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부닥치면 상당히 막막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지 저는 뭐 생명의 기원에 전혀 관심 없다 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건 과연 외계의 생명이 존재할까? 아까 이명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행성이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그 구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게 많은데 거기에 왜 없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속 나사에서도 그동안 축적했던 걸 계속 지금 꺼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터질 것 같은데 그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에는 저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는 제가 비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계의 생명이 반드시 DNA나 RNA를 기반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런 비슷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어디선가 비슷한 게 발견되기 시작한다. 그럼 그것처럼 익사이팅한 그게 어디 있을까? 저도 그 연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그 우리 오리진 강의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우리 오늘 여기 또 자리 참석해 주신 오세종 교수님 한 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그 기원이라는 걸로 우리 봄에 10개의 강의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항상 그 마지막에 제일 유명한 사람을 모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특별히 이게 메리슨 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와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아, 근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사실 그 후반기에 하는 걸 잠깐 광고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후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빛해라고 유네스코가 정한 해인데,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그 본질에 대해서 또 물리학적으로는 뭐 상대성 이런 것들이 다 나온 또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빛에 관한 강의로 10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지방에 가서 할 것 같습니다. 이 학기에는. 이 빛,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광주가 빛의 고국장. 광주 안 갈 수가 없어서 한번 갑니다. 그 다음에 광주 가는데 또 부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산 갈 것 같고요. 부산에서 할 때는 아마 그 국제영화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것 같고, 광주는 빛과 예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 번의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으신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와주신 우리 그 스타 그 최혜진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패널도 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도 9월 16일에 시작하는데 많이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가 추천해줘서 한번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되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연 중에 교수님이 생명의 공통적인 특성은 죽음이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전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그 말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진로 독서 모임이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서 교수님의 책을 읽고 교수님을 꼭 만나뵙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연을 찾게 되었어요. 생명의 역사가 화학 물질의 일대기라고 표현한 점이 되게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반기에도 그런 강연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 강의를 듣고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진화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강연을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신데 수학 선생님의 추천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강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